연희? 아저씨들, 아니 이런, 아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? 버스 타고 시장에서부터 만나갖고 걸어왔어. 그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찬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.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? 잔치집 하나도 재미없다. 니들도 없고 저 미친년 맨날 울기만 하고. 응? 응? 박대야, 나 진짜 오줌만 쌌게 나 버리지 마. 응? 박대야. 할머니, 할머니 오줌 쌌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? 섭하네. 아, 우리 내가 몇 번을 말해요. 박태가 뭐해, 박태가. 박태신. 우리 여기 있네. 선생님께서 탑팀에 와주신다면 채무로 넘어간 병원을 퇴치해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박태신 선생 영입은 좀 모험 아니야? 탑팀의 핵심 의사를 외부에서 데려온다면 병원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. 저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. 탑팀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통과해보고 싶은 과정이고요. 그래도 취소해. 그 목표 이루자고 자네 지금 하늘 같은 선배를 제치고 기어코 앞으로 나서 보겠다 이거야? 이럴 때 한 발 물러서는 거야. 서 교수님, 한승재 과장님이 팍팍 밀어주니까 탑팀 확실하다고. 서 교수, 진료 있으세요? 아니, 병동에 줘. 할 말 있어요? 예, 생각해봤는데 저 탑팀 지원. 강 과장님, 서 교수님도 계시네요? 절 만나러 오신 겁니까? 용건만 얘기할게요. 말씀하시죠. 과장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. 탑팀에 합류하죠.